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? 네가 좋아하는 그 아가씨가 어마어마한 집 딸이다 그거야. 잘 사는 집 딸이라고는 짐작했지만 형 얘기 듣고 보니까 참 어마어마하네. 그나저나 그런 집 딸이 말이야. 뭘 보고 널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. 이거 장난으로 건드려보는 거 아니야? 왜 그런 게 있잖아. 고깃국만 이렇게 먹다 보면은 시래기 국 땡기는 식으로. 여기 앉아. 야야. 야, 니들 이거 먹어. 자. 오빠 기분 좋은 일 있었나봐. 기분 좋은 일? 그래. 기분 좋은 일 있다. 자, 아니, 무슨 일인데 너? 알 거 없어. 에이, 뭐야 형. 나중에 얘기해줄게. 에이, 먹자. 나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. 왜 못 잤는지 알겠어요?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. 태수 씨 보고 싶어서 잠을 잔 거 아니니까. 10분만 얘기하면 안 돼요? 참나. 안 되면 5분만. 자, 내리세요. 1분도 안 돼요? 시간이 없어요. 좋아요. 그렇다면 할 수 없죠. 참. 어딜 갔다 와? 운동하고 왔어요. 헬스클럽에요. 오늘이 무슨 날이냐? 너 수험 보는 날 아니야? 네, 알고 있습니다. 아버지 여태까지 기다리시다가 방금 나가셨어. 아이고. 갈 거니까 들어왔겠죠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노소박 일로 몇 년 동안 내가 가슴 졸이면서 살았는데 소유기까지 저 모양이니 그냥 하늘이 노랗지 뭐냐. 아우리하고 사돈 맺자는 댁이 보통 집안이냐. 아버지나 허니까 그 댁에서 소양이 보자는 거지. 딸 돌리는 거 하나라도 번듯하게 시집을 보내야지. 얘, 너 소영이 방에 좀 올라가 봐라. 가서 네가 단단히 좀 일러. 응? 유학이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제발 좋은 자리 나섰을 때 시집 가라고. 노서방이 그렇게 못마땅하세요, 엄마?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. 아, 하루아침에 미운털 빠지겠니? 갈 거야 시집. 엄마한테 걱정 마시라고 전해줘. 그거 걱정돼서 올라온 거 아니야. 딴 방법도 있잖아. 선 보고 나서 그 사람한테 미운 짓 하는 거. 하여간 그쪽에서 널 마음에 안 들게 만들면은 네 소원대로 유학을 가든지 할 수 있잖아. 아버지가 두 번 실수하실 것 같아? 언니가 아버지 거역하고 형부하고 결혼한 거 난 존경해. 덕분에 난 망했지만. 언니, 정말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대답 좀 해줄래? 왜 형부한테 반했냐는 거? 쪽집게 무당이네. 네 형부 안 좋아하는 거 알아. 내가 궁금한 건 어떤 사람한테 미치면 부모고 뭐고 눈에 안 뵐 수도 있느냐 하는 거야. 아버지 안 무서웠어? 무서웠어. 근데도 끝까지 버텼잖아.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.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? 사랑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. 아휴. 좋아하는 사람 있니? 모르겠어. 좀 좋아한 것 같은데.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? 말해봐. 헤어졌는데 뭐. 언제? 오늘 아침에 차디찬 이별의 입맞춤을 나누고 네, 헤어졌습니다. 근데 왜 또 보고 싶지? 이 사람은 안 돼. 그 말이 통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이 아닌가. 정세 의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. 이게 무슨 소리야? 죄송합니다. 나하고 한 약속은 어떡하고? 오늘 아침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방을 감춰버렸습니다. 그 천뜨기 하나 못 잡아! 김영수 의원은? 여지부동입니다. 워낙 고집이 센 양반이라서. 정리한 차들.
그 사람 내 앞에서는 딴소리 못할 거야. 찾아보겠습니다.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지는 몰랐습니다.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서. 무슨 약속? 정착했다는 놈이 그따위 약속을 믿고서 마음을 놓고 있어? 몇 번씩 만났어. 나 성민입니다. 네. 소영이 집에 들어와 있답니다. 준비시켜가지고 그리로 데리고 나오라고 해라. 도서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게 뭐예요? 아, 이뻐요 아가씨. 예. 가서 너 무릎팍 나오지 않게 얌전하게 앉아있어. 어? 조심해서. 어서 나가봐. 유서방, 유서방. 사장님, 주문한 기계들이 다 들어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뭐죠? 빠진 건 없고요. 예, 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, 별 말씀이죠. 저, 오늘 일찍 들어가시죠? 그럼 부탁드립니다. 요즘 과로하셨나 봐요. 아버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? 오늘 소영이 선 보는 날이잖아요. 아, 그래. 참, 손님 오셨어요? 손님? 안녕하세요. 찬이야? 아빠 오셨네. 이리 주세요. 힘드신데. 괜찮아요. 애가 하도 순해서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. 소영이 선보는 댁에서 어머니 모시고 나오라 그래서 큰 오빠가 나중에 모시고 갔어요. 옥자랑 돌이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왔길래 오시라고 했어요. 저녁 먹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. 옷 갈아입고 내려오세요. 노 선생님은 집에서도 별로 말씀이 없으신가 봐요. 오늘따라 그러시네요. 안색이 아주 안 좋아 보이세요. 불편하시면 먼저 일어나세요. 괜찮다니까. 그러세요. 미안합니다. 어쩜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으세요? 찬우가요, 오늘은 밥을 한 공기나 다 먹었어요. 아, 그래? 아, 웬일로 우리 찬우가 오늘 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? 착하네. 더 드릴까요? 아니에요, 괜찮아요.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먹어, 찬우야. 응? 알았지? 저녁 잘 드셨어요? 네. 좀 앉으세요. 지금 차 끓이고 있어요. 네. 여보, 지금 괜찮으세요? 아직도 안 좋으세요? 아, 괜찮아. 예, 차라 이리 와. 그래, 너 오늘 엄마하고 뭐하고 놀았어? 응? 재미나서 놀았어? 응? 아, 죄송하지만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. 벌써 가시게요? 집에 중요한 전화가 오기로 한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. 조금 있으면 아버지랑 모두 들어오실 텐데요. 제가 갑자기 이렇게 와서 너무 수선만 피웠네요. 이뻐. 찬우 아빠, 유 선생님 가신대요. 내 정신 좀 보게. 차 오라고 전화를 해야 하는 건데. 어머, 타고 오신 차를 보내셨죠? 그냥 택시 타고 가야겠어요.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주 난처한 일이 생기거든요. 날씨도 춥고 택시 잡기 힘들 텐데. 여보.
여보, 당신이 좀 모셔다 드리면 안 돼요? 아, 괜찮아요. 저 그냥 택시 타고 가겠어요. 지금 차 잘 빠질 거예요, 여보. 모셔다 드리죠. 그 여자분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. 그건 왜? 아까 찬호 안고 있을 때 보셨어요? 아휴, 난 소름이 쫙 끼치더라. 무슨 소리야 그게? 찬호가 이쁘다고 말을 하면서 안아주는데도요, 눈을 하나도 안 이뻐하는 눈이에요. 자세히 봤네. 정말이에요. 안 그래. 미국에 찬호만한 아들이 있대. 남의 애라고 안 이쁘겠어? 애 엄마예요 그분이요? 보고 싶은가 보더라. 서울에 오래 와 있으니까. 애 키워본 사람 같지 않아요. 뭘 보고? 아, 그냥 보면 알죠 뭐. 시집도 안 간 애가 어떻게 그냥 보고 알아? 친하세요 그전부터? 아니, 이번이 만난 지 두 번째야. 아이, 근데 그렇게 역성을 드세요? 인정머리 없게 생겼던데.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? 남 나쁘게 말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드문 거야. 남한테 칭찬받고 싶으면 남부터 칭찬해. 잠들기 전은 항상 요만큼 정도의 알코올이 필요해요. 한 잔 마시고 나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죠. 노길준 씨 만나서부터 그날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요. 한 가지 한 가지 빼놓지 않고 다 생각해봐요. 그래야 잠이 잘 오거든요. 말했지. 그 여자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. 따질 게 있으면 나한테 따져. 그 여자를 봤어요. 뉴욕 살 때요. 뉴욕 살 땐 참 좋았어요. 노길준 씨도 열심히 살아줬고요. 나도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해도 힘든 줄은 몰랐어요. 새벽에 일 나가려고 일어나 보면 당신은 밤새도록 택시 운전을 하고 들어와서는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곤 했죠. 그런 잠든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가엾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서울에서 한이 맺혀서 미국으로 온 사람인데, 돌아가야 할 사람인데, 언젠가 서울 가서 빌딩도 세우고 부모님 한도 풀어드리고 그래야 할 사람인데,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뉴욕 바닥에서 이러고 살고 있구나. 언젠가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리겠지.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지. 안 갈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가 허둥거리지 말고 헤어질까고 단단히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지. 한 번은 당신이 식당 일 끝나고 날더러 기다리라고 했어요. 한 시간, 두 시간, 저녁 내내 당신을 기다렸죠. 그러다가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잠이 들어버렸어요. 누군가 어깨를 쳐서 누르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었고요.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날이 왔구나 싶었어요. 하루는 몰래 당신 뒤를 따라 나섰죠. 그리고 그 여자를 봤어요. 그때 그 여자 모습이 어찌나 눈부시게 아름답던지. 당신이 말해주길 기다렸어요.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 헤어지자. 그랬으면 그러자고 할 생각이었어요. 근데 당신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갑자기 희망이 생기더군요. 매달리자. 매달리면 이 사람은 안 갈지도 모른다. 한 달 내내 당신은 날 고문했어요. 버리면 버림받을 각오가 다 되어 있는데 당신은 나 스스로 떠나주기만 기다렸어요. 노길준 씨, 수천 수만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셨다고요?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그건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단 말이죠. 나도 생각해봤어요. 수천 수만 번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어요.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고요. 자다가 깨서 생각해보고요. 또 아침에 눈 떠서 또 생각해보고요. 그렇게 생각해봤어요. 당신한테서 원하는 게 뭐냐고요? 기다리세요.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당신한테서 가져갈 거예요. 오늘은 아주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요.
사실이야 그게? 아들이 있다면서. 찬우라고 했죠? 아들 이름이요?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부인께서 자랑이 대단하세요. 그 애가 살아있었다면 그 이름이 찬우였겠죠. 의사가 그러대요. 내가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요? 내가 죽고 그 애가 살았어야 했어요. 당신의 부인이나 당신의 아들처럼 그 애도 아무런 죄가 없어요. 소영이 어땠어요? 눈 착 내려 깔고 얌전하게 앉아있더라. 그 댁에서 마음에 들어요? 어, 그 댁 식구들하고 그냥 저녁만 먹었어. 서는 뒷전이고. 얼굴 익히자고 마련한 자리겠죠 뭐. 에휴, 소영이 마저 시집 보내구나. 내가 한시름 놓을 것 같다. 엄마 마음에 드세요, 소영이 신랑감? 뭐 그만하면 잘생겼더구나.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더라. 잘됐네요 뭐. 아이고 찬우야, 그래 잘 놀았어? 할머니는 찬우 보고 싶었는데 할미 보고 싶었어? 유서방 데리고 와. 아버지. 어서. 저 임전은 저 성리한테 맡겨놓으시죠. 참을 만큼 참았어요. 하필은 뭐 오늘이냐? 어쩜 집안에 좋은 일도 있는데. 벌써 나흘째 집에 안 들어왔어요. 그러다 말겠지.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. 나도 더 이상 못 참아요. 마음에 들어? 그게 뭐 내 맘이야. 어, 얘 봐. 아버지 마음에 들면 다 끝난 거 아니야? 마음에 안 들면 미운 짓 하라고 했잖아. 난 입 한번 못 열어봤어. 맨 끝자리에 고개 푹 숙이고 앉아서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앉았다 왔단 말이야. 둘이 만나거든. 그래, 실수하고 미운 짓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봐. 아직 기회는 있다고. 하, 가면 가는 거지 뭐.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.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더라. 네 얼굴 쳐다보나 안 보나 그 사람 얼굴만 열심히 쳐다봤니? 눈 내리 깔고 앉으면 못 보나? 볼 건 다 봤다고. 근데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작은 오빠는 웬 난리야? 글쎄, 아버지 언짢은 기색이시더라. 유서방하고 뭐라고 수군대더니 갑자기 저래 작은 오빠. 그만큼 살았으면은 똥 오줌은 가려야지. 할 말 못할 말도 못 가려. 입 다물고 있어. 쓸데없는 말 또 꺼내면은 내 집 사람 아닌 줄 알아.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. 서방님 일은 서방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. 아셨죠? 당신이야. 뭐가요? 유서방 부축인 게. 동서 그러고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? 난 당신이 아버님한테 무시당하는 거 못 참아요. 당신이야말로 내 일에 상관마. 어떻게 상관하네요, 내 남편인데요. 감기께서 목이 다 메이는구나.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. 이 일은 사방님이 수습합니다. 성민이가 이혼한다고 당신한테 득될 게 뭐가 있어? 당신 착각하지 마. 당신은 우리 아버지 어떤 양반인지 알면 앞으로 100년은 너 같이 살아야 될 거야. 이건 서방님 문제예요. 두 사람이 갈라서는 건 서방님이 결정할 거예요. 무슨 짓을 하든 아버지는 재수 이 집에서 안 쫓아내.
글쎄요.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지요. 당신은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. 찬우야, 무섭니? 엄마도 무서워. 아빠가 안 계시니까 엄마도 무서워. 왜 말을 못해? 대답을 해봐. 다 안다면서요.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. 그러니 변명이라도 해보라고. 그 더러운 입으로. 당신은 얼마나 깨끗해서요. 뭐야? 당신은 아버님의 꼭두각시예요.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에요. 피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. 그뿐인 줄 아세요? 겁쟁이에요. 당신은 겁쟁이에다 비겁자예요. 우리한테 애가 없는 게 나 때문이라고요. 그래요. 당신은 사내답고 난 난잡한 여자니까. 날 때려는 게 남아있어요? 대단하시네. 침실에서도 이렇게 용감해 보시죠, 왜? 감사합니다.